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와 또 믿음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은 무장을 갖추고 다윗을 향해 도전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선언하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믿고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영적 정리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영광을 거두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것은 오랜 동안 숙련된 동작과 또 신앙의 실천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영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 예배 참석 등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훈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용기를 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영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세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나갑시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 그리고 영적 훈련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